여러분들이 아는 거 저 다 알아요. 저 그럼 쿠쿠루 쿠쿠가 뭔지 아세요? 뭐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제는 내 집처럼 익숙하네요. 저희가 벌써 3회차 오픈을 하고 있는데 기사님들 꼭. 실업맨은 대상 주식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 없다. 연예인이라는 핸디캡 없고 여기 혹시 4년제 이상인가요? 전 안 됩니다. 전 끝! 거의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썼는지 감감을 한대요. 아,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럼 첫 줄 좀 강력해야 돼요. 대상 주식회사는 저에게 한 줄기 빛과 소금이며 마이신 같은 존재입니다. 아, 좋네. 자신의 성격의 장점.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는다. 강철 멘탈이다. 도전정신. 최고.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맛. 아, 이건 약간 추상적이게 얘기할게. 결혼의 맛. 출산의 맛, 육아의 맛. 크, 좋다. 나에게 대상이란 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직장. 크, 너무 훌륭하다. 야, 이건 진짜 기분 좋겠다. 진정성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만한 어떤 각오나 뻔한 얘기, 뻔한 답변 이런 거 말고요. 면접관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좀 다리를 꺼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아, 그건 좀 면접에 어긋나지 않. 바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면접을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해군홍보단 면접 한번 보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홍콩롯데가 4사가 있잖아요. 저희 대상을 택한 이유가? 일단 첫 회사고요. 여기에 떨어지면은 그 나머지 세 군데를 지원할 겁니다.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으셔서 면접을 보러 오신 건지 호기심으로 오신 건지. 호기심으로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진 않습니다. 철저히 계획하여 지원을 하게. 죄송합니다. 호기심으로 지원했습니다. 거짓말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상하면 혹시 떠오르는 저희 제품이 있을까요? 연구소에 가서 만들었던 간장 아이스크림. 대상에 나온 간장 제품들, 예, 굉장히 기억납니다. 매장에 가시면 저희 고추장과 경진사 고추장이 있습니다. 어릴 걸 드실 거예요? 맛있는 거요. 네? 대상께 맛있으니까 대상 걸 먹겠다는 거죠. 고비였습니다, 이번 건. 솔직히 좀.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가장 핫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김이요? 요걸 한번 꽈서 드셔보시고 그 맛이나 느낌을 짧게 정말 임팩트 있게 성장을 전달한다. 아, 바삭하네요. 이 김은 홀킴입니다. 삼켜지기 전까지의 바삭한 소리가 귀가 좀 즐겁게 만들어서 고막김. 제 주변에서는 하얀 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얀 김이요? 광들의 김이라고. 아! 대상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뭔가 일에 쩌들어서 일하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예, 네, 정말로 설렁설렁하고 회사 생활을 대충하고 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뭐야,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쓰.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성추행하는 걸 목격을 했다. 어떻게 대처를? 이 새끼 내 거 만져 이럴 것 같아요. 써먹게요, 내 거 만지실게요. 회사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럼 혹시 만약에 자녀분이 나중에 대상 주식회사에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하게 허락을 하실 겁니까? 네. 저도 허락이요. 저도.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대상이라는 회사는 따뜻한 정이 있는 회사입니다. 가정적이고 가족적이고 화목하고 그런 분위기가 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가 가장 큰 거고요. 여태까지 많은 대화들을 오가긴 했는데 네. 면접관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적은 지원으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용진 씨 온다고 동선물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친환경 필수 아이템이에요. 요만큼도 거짓말하니 기적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 예. 이러면은 제 면접 과정이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이번 면접은 신제품에 대해서 홍보안을 좀 수립해 주시는 건데요. 제가 만든 홍보안이 만약에 채택이 돼요. 네. 1% 주십시오. 매출에요? 네.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신. 1% 주십시오. 이거 치즈 뿌렸다기다. 먹어볼까요, 한 번? 네.
어떠세요? 너무 뜨거워서. 네. 제가 시켜 먹는 따뜻한 제품보다 맛있는데요? 나이에 비해 젊은 입맛. 젊어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버전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야식이야도 좋은데 조식이야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도 상관없죠? 실제로 대상에서 MZ세대를 대표하는 직원분을 한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5,000원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6,900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네. MZ시대는 뭔가 우리가 어필하려고 하는데 빨라야 돼요. 은어일 수도 있는데 나 맛있다. 이런 것들. 저 입소문이 파악을 했으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MZ세대에 맞춰가지고 요즘에 핫한 거 챌린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야식이야 봉지를 들고 춤을 추는 거죠. 업로드는 밤 10시 이후에만 해야 돼. 야식이니까 밤에 하는 네, 밤에. 아니면 그걸 좀 생각해볼까요? 대형마트 같은데 홍보 전략? 오케이. 연예인 섭외를 합시다. 이런 분들이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참신하지 않아요? 네 분이 몸값 비싼데 그걸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돈 주면 합니다. 요거 주면 안 해요? 요거 주면 아마 할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죠. 야식이야 챌린지. 근데 이거 진짜 안무나 이런 건 누가 짜줘야지 재밌는데. 이건 근데 진짜 신선할 것 같은데? 요거 하나 할게요.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요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시죠. 좀 판단이 이거면서 그때 어떠셨어요? 걱정은 안 됩니다. 약간 좀 고위 관계자분들한테 좀 약했어 제가. 지원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종 면접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임원분들이시라고. 저희가 MZ세대를 대표해서. 그렇죠. 네, 임원으로 앉아있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하시는 세 분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제품이 나올 때 맛이나 제품명 그런 거를 같이 평가하고 메뉴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네요? 프리랜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바로? 준비를 하셨는지 임원 면접 발표 지원자 이용진입니다. 2차 어렵게 올라왔고요. 이제 3차 임원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리슨. 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10대에서 30대까지 그 세대를 겨냥해서 일단 챌린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챌린지 중심에 야식이야가 함께한다. 첫 번째는 유명 안무가에게 챌린지 안무를 의뢰를 해야 된다. 예, 화핀현준 씨, 뭐 홍영주 씨. 네. 너무 옛날 사람 아닌가요? 이거 결정권자들이 누굽니까? 임원분들이죠. 저희요. 그러니까. 아예 그 높에 윗분은. 그럼 저희는요? 그러면은 안무가를 좀 더 어린 와와수쿨이나 리나킴 같은 경우 출연하셨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명 연예인에게 챌린지 업로드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명 연예인 제가 일주일에 6개씩 하거든요. 일을 제가 스케줄을 다니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챌린지 업로드를 의뢰하겠다. 본인 PR. 그 대신 제가 대상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산은 어떻게? 3개 이상은 태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3개. 3억 이상은? 과한가요? 뭐 2,300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2만 원 회사인데.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나요 또? 챌린지 다 좋은데 이게 MZ세대잖아요. 네. MZ세대에는 30대도 포함이 되는데 과연 그들이 틱톡을 할까요? 30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저 틱톡 하는데요. 20대시죠? 세 분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저 다 알아요. 저 그럼 쿠쿠르 쿠쿠가 뭔지 아세요? 뭐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아냐고 물어보는 거는 너무 치사한 것 같은데요? 그럼 쿠쿠르 삥뽕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없는 얘기를 웃는 효과음이요. 그냥 크크 같은 건데 크크 이제 시시하잖아요. 식상해. 제가 그래서 20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언어 파괴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 싫어하는 아니요. 거 아니요. 저도 이제부터 쿠쿠르 삥뽕이라고 적겠습니다. 다음부터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 야식에 떴다. 이거는 오프라인 홍보인데 맛있는 녀석들이 나오는 김준현 씨, 문세현 씨, 김민경 씨, 유민상 씨 같은 분들이 시식 코너에서 야식이야의 5종 치킨을 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식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먹어요.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저걸 지금 다 먹고 있지? 호기심 자극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내용에 이제 인맥에 의존하시고 이용진 씨가 빠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MZ세대 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데 나중에 남는 건 인맥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이용진 씨를 채용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다 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총괄을 하겠다죠. 신입사원인데 벌써 총괄을 시키는 건 조금. 그럼 여기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 그럼 양보할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식이야 제품을 이용한 온라인 꽁트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제작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안 유명하다 그들이. 그 두 가지보다 제품을 홍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재밌는 영상은 요즘에는 평생 남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식 코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역시. 아, 못 고르겠는데. 아, 이거 챌린지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챌린지는 제가 이거는 따로 동영상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네. 그러면 합격 여부는 이제 챌린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면 저도 만약에 합격이 안 되면 저도 여기다 쏟은 시간이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뭐라도 하나 때려 부시고 나가요. 진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용진 씨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는데 아 이번 할 걸 이렇게 놓친 게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한마디를 한다 그래서 뭐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원래 회사가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잠시만요. 몬드맨 회사가 이걸로 사람을 이걸로 채용을 누가 결정을 해요? 서면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아, 여기서 또 한 명씩 보면서 올게요, 그럼. 하나, 둘, 셋! 고개 들어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좀 듣고 싶은데요, 한 분씩? 제가 면접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 이런 또라이 한 명은 있어도 돼요. 아! 가장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저는 악동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는. 알겠습니다. 탁월하십니다, 한 번. 네. 자, 세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 아, 마지막 선물. 고맙습니다. 기가 쳐졌습니다. 네. 마스크 안 쓴 사진으로 보내주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업맨은 대상 주식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 대상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개직으로 이제 입사하셨으니까 다음 아이템. 네. 이건 사장님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상무님을 펴라 그러지?